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아닌 것 같아요. 아, 거리가 없나요? 내면에 뭔가 잠재돼 있었나 봐요. 내면에.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제일 그 연기를 할 때 가장 비슷한 부분을 좀 찾아서 그렇게 좀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. 좀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좀 잘 잘못 생각하면 좀 어색해 보일 수도 있고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 안에서 있는 좀 제일 비슷한 부분들을 좀 끄집어내서 촬영하고 좀 많이 이렇게 결합시켜서 연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. 근데 감독께서 잘 어울린다고 차용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. 제 차연이에요. 네. 완전 차연? 네, 욕도 잘하고. 오! 그리고 차연이가 저 얘기 안 할래요. 아유, 아닙니다. 예, 아무리 그래도 여배우한테 욕을 잘한다뇨, 예, 감독님. 워낙 이렇게 친해져서 여배우 욕이 다 욕이 아니고요. 네. 귀여운 욕이 있어요. 알죠, 알죠. 예, 아시죠? 예, 예. 귀여운 욕 저도 자주 합니다. 네. 이다희 배우님의 차연으로서의 매력 너무 기대되고, 우리 전혜진 씨 역시 요번에. 그러기는 한데, 일단은. 전작에서는 좀 더 직진으로 갔다고 하면은 이번 작품에서는 조금 더 좀 돌아서 이렇게 가야 한다고 해야 되나? 그 전에서는 이제 사랑을 한다는 걸 좋아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지금 작품에서는 아직 차연이가 사랑에는 좀 서툰 사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과거에 만났던 과거의 연애 경험들이 항상 실패를 항상 했던 친구여서 좀 그런 표현에 좀 서툰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캐릭터적인 면에서도 일단 차별성이 있는 것 같고 일단 다르게 뭐 어떻게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일단 캐릭터 자체가 워낙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대 배역도 너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던데요. 네, 저작과는 다르게. 그쵸, 예. 사주에 남자가 없고 만나는 남자마다 바람 피는 얘기는 저희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. 예, 알고 있는 얘기라서 예, 말씀하셔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. 네,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아까 때리는 게 나왔죠? 예, 예. 그러니까 만나는 남자마다 바람 핀다는 네. 차현의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. 밝히셨군요. 예, 아닙니다. 아유, 답변 감사드리고요. 또 다른 질문